30, 40, 50, 60. 아, 뭔지 알겠다. 40이니까 이게 4개가 있는 거네. 아, 그래? 어. 선생님, 그리고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근데, 아, 김밥이요? 고맙습니다. 김밥이야. 아, 이거, 이것도. 그래? 맞지? 성현이 배우던 거지? 아빠가 보는 책에도 그게 딱 있었어. 이것 좀 배웠는데? 그래?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응. 이걸 좀 배웠어. 이것도 배웠어. 그래? 이거. 이거 내 이름 알아. 반지름. 어? 반지름 보석. 반지름놀이? 그런 것도 배웠어? 신기하다. 재미있는 수학여행. 엄마 이거 아빠 이거 몇살 책이야? 그거 20살은 넘어야지 보는 책일걸? 왜? 그런데 성현이가 벌써 보고 있더라고. 256페이지까지. 아빠가 성현이랑 같이 보려고 샀다가 아빠가 먼저 보고 있었던 거야. 아빠, 이게 몇 페이지까지인지 알아? 몇 페이지? 이렇게 하면 253페이지 있는 줄 알았지? 250? 200, 잠깐만 봐볼게. 256페이지. 256페이지까지 있어? 어. 우리 얼른 같이 읽어봐야 되겠다, 그거. 학술원에서 배우니까 너무 신기했어. 아빠 혼자만 아는 줄 알았거든. 14살, 아니, 14, 14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그래. 그럼. 14페이지부터 256. 네. 개구리가 방구를 꼈잖아. 개구리가 방구를 꼈어? 응. 어떻게? 개구리가 방구를 꼈다. 그럼 무슨 소리가 났어? 냄새도 났어? 우루뿌루 기름. 냄새도 났어? 아니. 냄새는 안 났어? 친구들 인사해야지. 안녕.